네, 안녕하세요.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신기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 신기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검은 물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생긴 것을 보면 무슨 뭐 배설물 같기도 하고 그죠? 토사물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껌이란다 껌, 네, 껌. 그래서 그것도 구석기인이 씹었던 껌이래요 실제로.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여기에 DNA 정보가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씹었던 사람의 그 인체 정보를 획득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예, 재밌습니다. 석기시대 껌이랍니다. 껌. 6천년 전 아이의 생김새. 아이랜 아이라나요? 근데 6천년 전이랍니다. 예, 그래서 생김새가 일상생활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이게 자작나무 타르래요. 자작나무 타르. 여러분 자작나무 하면은 그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작나무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일리톨. 자일리톨. 여러분, 핀란드에서 유명한, 그쵸? 핀란드에서 유명한 감미료라고 하네요. 이게, 저는 무슨 뭐 충치 치료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설탕. 설탕의 대체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설탕을 구하기 어려워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석기시대 때 자작나무 이 타르를 씹은 것은 아마 여기에 들어있는 감미료 때문에 단맛을 느끼고 싶어서 씹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두운 피부색과 파란색 눈동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700년 전 덴마크에서 헤이즐넛과 청둥오리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다. 견과류인 헤이즐넛과 그다음에 단백질은 청둥오리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다. 야, 여기까지 알아내네요. 대단하네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연구팀이 덴마크 남부 롤란섬에서 발견한 자작나무 껍질 속 타르에 남아있는 이자국만으로, 여기 이자국이 있나 보다. 이런 게다 이자국인가 봐요. 예. 그래서 어린 여성의 유전자 정보를 파악해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고대 인류의 유전체가 유골이 아닌 곳에서 추출된 것은 처음이며, 인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시대의 인간 DNA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다. 오, 굉장히 진짜 의미가 있네요. 그렇네요. 야, 어떻게 진짜 껌에 들어있는 그거 막, 그, 뭐, 예를 들어서 타액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런 것만으로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냐. 참 신기하네. 예, 그쵸? 신체적 특징을 봤을 때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수렵 채집인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이 소녀가 덴마크 북쪽에 있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간 수렵 채집인의 후손이겠죠. 어떤 이유에서 자작나무에서 나온 타르를 베어 물은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단맛이 나니까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이 타르는 오늘날 껌과 같은 기능을 했을 수 있다. 그렇죠. 뭐껌 씹으면 단맛이 나니까. 그래서 자작나무 껍질 속에 들어있는 타르는 열을 가하면 늘어났다가 식으면 줄어드는 성질이 있어서 석기 시대에는 주로 접착제로 쓰였는데, 아, 접착제도 쓰이긴 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험심 강한 사람이 한번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치통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또는 이를 닦기 위해서 탈을 씹었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녀가 탈을 깨문 흔적에서는 키스병으로 알려진 단핵구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등이 소녀가 보유한 병균뿐만 아니라 입안에 있던 미생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와, 이런 것까지 발견할 수 있네. 신기하네. 여러분, 그런데 단핵구증이라는 게 뭔지 제가 궁금해서요. 찾아봤습니다. 키스병으로 알려져 있다는데 타액에 의해서 이렇게 치매에 의해서 전달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핵구증이라는 거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며 주로 침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키스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성인이 될 때쯤이면 대개는 이 엡스타인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혈액에서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항체가 벌써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대부분 앓는다라는 거죠.
청소년이나 성인 초에 질환이 확인이 되는데, 뭐 원인은 타액이나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이제 치매에 의해서 감염된 타액이겠죠. 공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호흡돼서 전파되는, 그 굉장히 흔한 질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같은 그릇에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마시면서 감염된다. 그렇죠? 뭐저그 구석기 소녀 같은 경우 같이 공동생활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음식을 같은 그릇을 나눠 먹었겠죠. 그래서 증상은 뭐 가벼운 증상인데 뭐 무기력감, 쇠약감, 식욕상실, 고열과 오한이 나타나는데 뭐좀더 심해지면 인후통, 그러니까 막 목이 아프고 뭐 림프선이 붓고 막 그렇게 되는데 뭐 대부분 금방 낫는다고 하네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석기 시대의 껌에서 껌이 발견됐는데, 타르가 발견됐는데 거기서 인체의 어떤 유전 정보가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그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입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와 병原菌, 그렇죠?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됐다. 그래서 이 하네스 슈레더라고 하는 교수는 미생물 분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식습관을 갖고 있었던 조상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병원균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이제 조금 그 유전 정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병원균도의 어떤 그런 또 유전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또 진화했는지, 이런 거를 아마, 밝혀낼 수 있겠죠? 신기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냥 무심코 지나칠 것 같은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타르의 조각에서도 6000년 전에 사람의 어떤 생김새부터 앓고 있었던 질환까지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 대단하죠? 예.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 서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